오늘 오랜만에 담이 가요. 왜? 차가 너무 많아. 애들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그린하고 이것도 있고 찍어. 그렇지. 오, 빨리 서비스를 주셨어요. 조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에 쓸려주고 7일 더 쓰면 쓸 수 없어. 지목이야. 이놈이 보니까 나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먹고 51불 60전에 팁을 드리면 됩니다. 10불 드릴게요. 그래서 61불 80전 나왔어요. 여기는 이스트 쪽 플레이인데요. 이쪽이 워낙에 오래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여기 오는데 보면은 고등어 구이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보면 콤보 스페셜들이 되게 가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가격들이 유래요.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보면 이렇게 문 닫는 곳도 많아요. 여기는 푸드코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거는 또 저기 많아서 짬뽕 먹으러 많이 옵니다. 여기는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처에 삼성이 있어서 삼성 분들도 되게 점심시간에 많이 오신 걸로 알아요. 오늘 카모로 시켰는데요. 냉면 갈비 그리고 순두부 갈비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팁은 안 줘도 돼요. 그래서 36불 24전. 아, 다이어트 코크 하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캄보에 나오는 게 나왔고요. 갈비. 딴 때보다 진짜 많이 주고 맛있어요. 오늘은 주말이어서 이렇게 스페셜 롤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인 테이프예요. 응? 다 메인 테이프예요. 한 명만 나오고 먹방을 찍어갑니다. 자, 중국, 미국은 짜장면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자주 와서 먹는데 요렇습니다. 가격들이 요래요. 펌집 아파두부랑 왕새우 짬뽕 먹고 팀 포함해서 40 불 내고 왔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오는 마이티 포착합니다. 통오징어 튀김하고 맥주 한 5병 그리고 소주에서 팁까지 해서 180불 정도 내고 왔습니다.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베트남 국수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곳에 왔고요. 오늘은 스프링롤하고 베트남 국수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해가지고 팁까지 해서 50불 정도 내고 왔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네. 가자. 이거 이런 것도 파네요. 진짜 미쉐라고 저번에 오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런치 가격이 되게 좋네요. 여기 되게 오래된 데거든요. 한 20년 된 데예요. 근데 런치 가격도 좋고 맛은 어떤지 안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조용한 동네 집. 요거는 그냥 같이 곁들여서 나오는 거네요. 네. 건강한 맛? 못 먹는 사람 못 먹겠다. 야채 있어. 나는 좋아.
난 좋아. 그래서 제가 커리 시킨지 몰랐구나. 와 진짜 사이즈 되게 맛있다. 소스가 먹어봐. 달아. 저희 오늘 파파야 샐러드 패스리였나? 가지? 커리? 저희 런치인데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어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가격도 좋아요. 저희 오늘 너무 잘 먹고 46불 51점. 야 진짜 많이 시켰는데 그거 안 비싸다. 진짜 안 비싸다. 대부분 10불 얼마네, 그죠? 11불 싸요. 쉼프 들어가고. 딴 데 같은 애는 막 15불 이럴걸? 우리 한국식도 하나 시키면. 내 말이. 여기 너무 괜찮아. 추천합니다. 세금까지 해서 한 55불? 커리인데 커리가 11불 99. 아, 새우 들어간 게. 맞아? 너무 안 보이는. 미셸이 찾아낸 커피숍인데 어떤지 궁금해요. 어머! Hello! 시원하네. 여기는 이스트 플레이노입니다. 여기 약간 좀 분위기가 정말 그냥 로컬 같은. 얼마 또 얼마 계산했어? 둘 다 아메리카노야? 10불 정도? 10불 정도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 저녁은 이렇게 바베큐 해먹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 많이 구경해보세요. 어떤가?